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라가에서 꽉잖아! 명심히 들으라. 내 없음을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제이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제이야.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본 방송은 6.25 전쟁 당시 헤어져 30여 년간 생사를 알 수 없는 희생자입니다.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온 마음
다음은 부산 중구에서 오신 윤덕수 씨. 윤덕수 씨는 아버지 윤진규 씨와 여동생 윤막순 씨를 찾고 계십니다. 자, 당시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흥남보도 때, 흥남철수 때 헤어졌습니다. 제 발음 밑에 동생 윤막순이를 업고 있었고요. 배에 올라갈락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손을 잡고 있는다고 잡고 있었는데. 엄마, 손을 놓지 빼가지고 아버지가 막순이 찾는다고 내려가시가 그래서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네, 아버지 윤진규 씨는 흥남 비료공장 노무부 주임이셨고 여동생 윤막순 씨는 귀 뒤에 사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 바라겠고요.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저희 어머니가 가족들 옷을 지으실 때마다 이처럼 쌓인 맹키로 이래 옷 끝에다가 옷하고 나비를 실로 그려 놓으셨습니다. 흥남부두에서 여동생 윤막수의 손을 놓치가 이래 찢어진 옷자락만 지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옆으로 오른쪽 왼쪽 제끼. 이쪽 네 오른쪽으로. 그래. 여기 좀 언니 운전한테 딱 됐어.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전쟁에서 내가 직업이 뭐 했는가 알아? 자전거 퍼가지고 경호했어요. 아, 알아. 좀 물어 임마. 아이고 가뭄 저 대려보면 손바닥 좀 맞아야 되는데. 어른은 괜찮아 임마. 내가 볼 땐 네 어른 아니거든. 네, 여보세요. 예예.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예? 덕수야.
찾았는 같다. 뭐를? 너 아버지. 작가님! 문덕진이 왔습니다. 예. 부산 KBS에 연락 왔습니다. 부산이에요? 네. 근데 부산에서 서울로 온 건데. 윤덕수 씨 오셨어요, 윤덕수 씨. 자, 스탠바이. 뭐하고 스탠바이. 자, 빨리 모셔. 빨리. 형님, 여기 앉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선생님 빨리 앉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자, 선생님. 예. 자, 넘어옵니다. 화면에 부산에서 아버지 같다는 분 나오시면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예, 예. 편안하게, 편안하게요. 예. 자, 넘어옵니다. 하나, 둘, 큐! 네, 아버지와 여동생을 찾고 계시는 윤덕수 씨. 윤덕수 씨의 방송을 보고 부산에서 전화 연락이 와서 연결했습니다. 자, 윤덕수 씨 연결하겠습니다. 받아보시죠. 그니까 덕수가 예, 저 혹시 저를 아십니까? 흥남에 살던 유덕수 아이가? 예, 저 흥남에 살았던 건 맞는데 예. 제 성은 유씨가 아니고 윤씨입니다. 잘 생각해봐, 이 성이 유씨 아이가? 아닙니다. 제 성은 예. 저 사람 너가 아버지가 아니야. 아닙니다. 이 왼쪽 팔에 불이 된 자국은 없나? 된 자국 없는데 얘.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아닌데요. 아. 네, 아쉽게도 이번에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다. 그래도 다행 아이가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뭐 아는 사람 만나고 뭐 돌아가셨다는 소리 들어서 못 잘 뻔했노. 비싼 차비 들여가지고 설거지 하는데 본전도 못 찾고. 부디 닥치. 알았다. 여보세요? 어, 오빠야. 괜찮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엄마! 엄마! 야,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야, 삼, 카메라, 준비! 야, 서둘러, 빨리! 자, 빠져, 빠져! 자, 스탠바이! 하나, 둘, 셋, 큐! 네, 지금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 윤덕수 씨 여동생으로 보이는 분과 지금 방금 연결이 됐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아, 미국요? 네, 그 흥남에서 헤어진 거랑 같고요. 나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여동생인 것 같은 분 나오시면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저...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수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아이고 저 와슬러. 아이고 한국말 뭐하네. 아이고 뭐라 너? 어? 뭐라 합니까 지금?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입양이요? 미국으로 해. I only have one clear memory. 한 가지 기억하는 건 It was Hyeongnam port in the winter. 겨울에 흥남 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My brother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running. 저를 안고 막 달리는데 And I remember he was scolding me. 그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이 어딘겨? 어디? 예, 고향이 어디냐? 아까 어디 고향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I don't know exactly. 정확히는 모릅니다. 흥남 부두에서 울고 있는데 미군이 저를 데리고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내려서 저를 전시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저
맞다. 우리 막스에 있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My sister Maxine has a mole on her behind her ear. 사마귀가 저거 맞나? 나 있어. 아, 이거지. 있어.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오빠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바이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진짜로 내 동생 막순아. 막순아. 어. Am I your sister? 어, 맞아. 저 맞아. 막순이 온 맞습니다. 막순아. 막순아. I need you so much. 막순아 미안해. 막순아 미안해. Why did you leave me? Oh my God!